그 이제 오행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십신은 사실 좀잘못 들어봤을 사실 이제 그 원래는 사주는 오행과 음양을 가지고 오행의 음양을 가지고 푸는 게 맞아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지만 잘안 맞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남의 인생을 어떻게 저기 쪽지처럼 알아맞힙니까?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면,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관이면, 관은 이제 그 아버지도 될수 있고, 남자한테는 자식도 될수 있고, 또 재라 그러면은 남자한테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성한테는 관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라고 하면은 내 어머니가 될수 있고, 식신상관은 내 자식이 될수 있고, 이런 이제 관계를, 그 인간들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하고 같은 것은 비견겁재. 겁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물을 탐하는 놈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독자면 내 아버지 재산이 다내 거잖아요. 그쵸. 그 과거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자식이 많아지면, 내 형제가 많아지면, 저기 그, 요, 저, 그 재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재물을 겁탈해야 한다고 해서 겁재라고 하는 것이고,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거니까 내 애들이에요. 애들로 표현하지만, 식신은 식복이 있는 거예요. 먹을 복이. 그러니까, 무죄사주라도 식신이 있으면 굶어 죽진 않아요. 근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으면은 직장운이 좀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재물도 보면 이제 정재, 편재 이렇게 가는데 이게 사실 이 동양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봉건 시대에 나온 거예요. 봉건 시대에. 그러니까 봉건 시대에 보면은 제일 좋은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관청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면 따박따박 저기 저그그제그 봉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재예요. 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그저그 사업은 누가 했어요? 쌍놈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정재는 좋은 것이고 편재는 나쁜 것이고 좀안 좋은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다르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저기 그저 사업해서 돈잘 버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재와 편재를 나누지 않는다. 관도 보면 이제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고 그런데 그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그 그 직장에 있는 것이고, 평가는 프리랜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그냥 저기, 저, 그 직장에 매 있는 게 좋지만, 요즘에는 프리가 더 좋잖아요. 뭐, 투잡, 쓰리잡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도 이제는 정관과 평관을 나누지 않는다. 인성은 이제 정인, 편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나를 생각하는 거니까 내 부모예요. 근데 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엄마고, 편인 같은 경우에는 계모고 이렇게 저기 표현한단 말이에요. 요즘엔 뭐 저기 그저 결손가정에 보기 어렵고 저기 재혼가정도 네, 많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해서 저기 새로 들어오신 어머니가 맨날 그 옛날에 뭐 저기 그저뭐 판자 엄마처럼 예?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역이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변하진 않지만 사주를 바라보는 눈은 저기 현대에 맞게 해석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신살 같은 걸잘 쓰지 않지만 역마살 이런 건 싫어했어요. 네, 그치, 엄청 싫어요. 역마가 왔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저기 그 동네 밖에 나가면 객사할 수가 있으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출장도 다니고 막 해야 되니까 역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도 다니고. 도화살이 있으면은 저기 그 남들한테 예쁨 받고 와서 옛날에는 싫어했어요. 딴따라 된다고 뭐. 예, 요즘에는 예 저기 그 연예인들 얼마 잘 나갑니까? 그쵸. 그러니까 일부러 애들 저기 그날때 날짜 받아달라고 그러면은 도화를 집어넣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지 좀 저기 그 요즘 예쁨 받고 하는 게 좋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저기 그이 사주를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제일 나쁜 게 백호대살이에요. 그 백호대살, 그 살 중에 대자가 들어가는 게 백호대살밖에 없어요. 그왜 그러냐?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거든.
옛날에는 저기 그 서울 밖에 인왕산만 가도 네, 저기 그 네. 호랑이한테 물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참혹하게 죽는 거예요. 요즘 호랑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동차에 치여 죽는 게 가장 큰 네, 문제지. 아니면 암에 걸려 죽는다든지. 네. 그러니까 야, 과거에 있던 봉건 시대에 쓰던 그런 저기 그 용어를 지금 가져와서 쓰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에 맞는 또 해석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철학과이나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고전을 가지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고전에 보면 맨날 저기 그 봉건 시대 때 얘기하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주를 잘 본다는 게 그 사주의 그 원리를 깨닫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용신이라는 건 또 뭐예요? 이제 사실 그 옛말에 보면은 네. 용신만 찾으면 네. 모든 사주의 해석이 끝난다.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용신은 내 네. 사주를 해석하는 키워드예요. 그런데 문제는 용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용신이 이제 그 뭐 그 통관 용신, 조후 용신, 병양 용신 네. 뭐 저기 그 이렇게 용신 종류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신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비하이긴 한데, 네. 아, 사주를 보는 이제 명리학자들끼리 저기 MT를 가잖아요. 네. 어디서 다 모이느냐? 경찰서에서 다 모여요. 왜요? 왜? 왜냐면 이제 밤에 이제 네. MT 가서 술 한 잔 먹으면서 네. 이제 토론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 놓고 이제 그 사주 명조 하나 놓고 이제 그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내요. 네. 그러면 꼭 용신에서 싸워요. 나는 용신을 금으로 봤는데 너는 왜 토로 봤느냐. 아... 그럼 이제 서로 이제 그 개업을 해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자기 말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우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멱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용신을 그 조후로 받느냐, 통관으로 받느냐, 병약으로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이 달라지면 사주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는 네. 용신을 쓰지 않고, 네. 용신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내 사주 그 글자 안에 부족한 거, 많은 거, 이런 거 부족하면 채우고, 많은 건 덜어내고, 네. 사주가 차면은 따뜻하게 해주고 사주가 너무 더우면은 좀 기를 빼주고 네. 그런 이제 글자들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하도 싸우니까 네. 그걸 또 저기 그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용신을 배제하고 네. 이제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가장 앞서 나가는 거는 이제 예전에 부산 박도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안타깝게도 책을 쓰지 않고 돌아가셔가지고 아. 다른 분들 이제 뭐 저기 그 이서영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책을 썼는데 이 양반은 책을 안 쓰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제자들끼리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기 그 물상명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렇게 좀 연구해 나가고 있는데 물상명리라고 하는 게 이제 용신을 쓰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제 그 물상을 좀 공부를 하고 있고 요즘에도 좀 연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사주혜택회도 이제 물상명리에 대한 이제 조금 맛배기 네. 예, 그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결국에 이런 뭐 사람과 타고난 재우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타고난 재우를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주어진 걸 뿐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바뀌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워렌 버핏의 저기 그 투자법이 가장 저기 그 맞다고 생각해요. 워렌 버핏은 이제 그 복리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네. 복리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72의 법칙입니다. 네. 72법칙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72 나누기 이자율 하면은 내 재산이 두 배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이 금리 인상기에 있지만 네. 지금도 은행의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 돼요. 뭐 저기 좀 이제 올라오면 2%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 큰 차이 없어요. 72 나누기 1을 하면 72가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있으면 이 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되는데 72년 걸린다죠. 네. 2%만 하더라도 36년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생망인 거죠. 네. 이렇게 저금리로 그 가져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우린 다 빚쟁이니까. 네. 이제 우리 뭐 저기 그 가계부채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재산을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저금리 시대에는 금리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것은 사실 좀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장으로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해야 되고 또 부동산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이제 맞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좀 반복되는 얘기지만 작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굴려야 큰 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 모으면 태산이 되지 않고 티끌 모으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드머니를 키워라. 시드머니를 키우고 그 키우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라. 근데 이제 수익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수익이 나면 자산을 유형화해라. 수익을 유형화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묻어서 다시 가는 게 아니고 100만 원을 빼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기 그 세탁기를 바꾸든지 냉장고를 바꾸든지 TV를 바꾸든지 그래서 자산을 유형화 시켜 나가라. 어차피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몰라도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단기적으로 하더라도 자산을 유형화 시켜 놓으면 아름다운 추억이 있잖아요. 내가 주식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아름다운 추억들이 쌓여 나갈 때 나중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저기 그 기회가 오는 거지. 주식에 대해서 멍들고 또 저기 그 나중에 나갈 때 침 뱉고 나가고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다시 주식 안 해. 복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식시장은 계속 저기 그 등락을 거듭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그리고 저기 그 수익 관리 잘하고 또 손실 관리 물론 잘하고 그리고 우리의 저기 그 목표인 가늘고 길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누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는데 할 수 있는데 문제 자꾸 잊어버려요. 어디 돈 앞에 가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사람들을 눈멀게 만드는 거니까 내가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거를 뭐 듣는 분들은 약간 열심히 일해서 월급 따박따박 잘 저축해서 종잣돈 만든 다음에 이걸 복리 투자를 효과 누려서 부를 늘려나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제 우리가 본업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재테크는 부업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잠만 자고 막 저기 코인 시장 보고 그 다음에 회사 가서도 막 시세 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왜냐면 내가 저기 그 본업이 있을 때는 본업 경쟁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5천, 7천, 1억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주식 투자에서 5천 벌고 7천 벌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업을 할 때는 그 본업에 집중하고 재테크는 그 그냥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낸셜 저기 그 테크놀로지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저기 그 은퇴하고 아니면 직장을 저기 빨리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전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재테크는 그냥 보조적인 투자인 것이지 그게 주업이 돼서는 주업이 되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보다는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명리학의 기본적인 그 이념은 축일피흥 안분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길한 것, 좋은 것은 내가 쫓아가고 흉한 것은 피해 나가고 그 속에서도 내가 나의 자신의 분수를 알고 만족하면서 사는 거 이게 이제 그 가장 기본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너무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2002년인가 이제 그 뭡니까 카드 회사 CF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저기 그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 시기가 바로 저 우리 IMF 외환위기 저기 그 직후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는 열풍이 불었었고 그러면서 행복의 척도가 돈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행복의 척도가 돈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다 불행해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 서로 두 평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 보니까는 서로 네 평이야. 난 불행한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저기 그 SUV를 타고 있지만 저는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네. 누군가 와서 어 쟤는 벤츠 타는데 니네는 국산차야? 네. 라고 하면 난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그 이 재물을 척도로 해서 행복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저기 그 무식한 방법이다. 그리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는 꼭 재물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서 책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저기 그 여행을 하면서 그 즐거운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내가 저기 그 굶어 죽지 않은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돈이 제일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돈은 보조적이고 내가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재테크다. 이렇게 저기 그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항상 반문을 해봐요. 난 진짜 행복한가? 아,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재테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모든 재테크의 성공 여부는 독서에서 갈라진다. 네.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것이 책 읽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돈이 안 벌린다.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재테크 책만 보지 마시고 미래 사회에 대한 거, 기술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인간 심리에 대한 거. 왜냐면 나는 주식시장이랑 싸우는 것 같지만 난 주식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랑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행복한 재테크도 되고 또 저기 그 행복한 삶도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심심하실 때 만세를 열어서 내 사주도 한번 보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